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른 변수를끼리 어떤 값을 할당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드닝 캐스팅,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와이드닝 캐스팅이 있고 강제로 적으로 할수 있는 네로 캐스팅이 있는데요. 캐스팅이란 말이 여러분들 주물 같은 거할때 형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다가 쇳물을 부었죠. 쇳물을 부으면은 그 형에 따라 가지고 뭐 모루라든지 다양한 공산품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집어넣는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틀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트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쇼트로 선언된 변수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할당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숏, 캐릭터, 인트, 롱, 플롯, 더블 이런 것들이 더큰 영역의 데이터들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자동 캐스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로 캐스팅은 반대죠. 어떤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그 형이 큰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작은 데이터형 선언으로 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할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실이 되겠죠, 데이터들이. 그래서 더블로 선언된 걸 갖다가 더블로 선언된 변수 내용을 플롯이라고 선언된 변수 내용에다가 할당 이퀄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사실 유실이 됩니다, 일부가. 근데 이건 이제 매뉴얼리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할때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대충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뭐 3.14159이라고 그러면 3.14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 인테저로 하게 되면은 3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캐스팅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인트는 변수인데 인테저 형태고요. 마이 더블은 더블 형태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myDouble에다가 myInt를 이퀄을 했어요. 그러면 myInt의 데이터 내용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 할당될 때, integer의 값이 더블로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9면은 뭐 9를 9.0 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이번에 더블로 선언을 해서 9.78이라고는 더블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int라고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당은 사실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하고 싶다, 인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인트라고 형을 집어넣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myDouble을 myInt 즉 더블을 인테저 형태의 형으로 강제적으로 바꿉니다. 물론 유실이 되겠죠. 그래서 9.78에서 이걸 강제로 정수를 하면은 요 밑에 있는 건다 버리고 9로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닝 캐스팅하고 내로잉 캐스팅. 와이드닝 캐스팅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내로잉 캐스팅은 그걸 갖다가 이제 강제로 해가지고 형을 갖다가 그냥 깎아버리는 거죠. 자, 샘플은 볼까요? 인테저로 선언된 변수, 그다음에 인테저로 선언된 변수 두 개가 있는데 플롯으로 계산할 때 인테저를 유저 스코어를 갖다가 맥스 스코어로 나누면 인테저를 인테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100을 이제 곱해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저인 스코어를 맥스 스코어로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다음에 그것이 결과를 가지고 얘를 플롯으로 바꿨죠. 플롯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을 곱해서 근데 이때는 플롯으로 하죠. 잘못하면은 인테저 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저로 하면서 초수 좀 밑에 자리들이 유실이 되면은 큰 충격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되니까 먼저 유저 스코어를 갖다 플롯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맥스 스코어를 나눌 때 자동으로 플롯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플롯을 곱하니까 플롯이 유지가 되죠. 플롯이 유지가 되는 상태니까는 값이 제대로 나온다 하는 얘기죠. 한번 내용을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4.6이라고 제대로 나왔죠. 만약에 플롯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계산하는 과정에 인테저하고 인테저를 자, 이걸 다 없애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86.4.6인데 0으로 나와버리죠. 그쵸? 왜 0으로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들이 계산을 할때 유저스코어가 얼마죠? 423을 500으로 나누게 되겠죠. 500으로 나눈 값이 나누면 얼마나 하면 0. 얼마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이 안 되는 값이니까. 근데 얘가 0. 얼마 얼마가 나왔는데 얘가 인테저 값으로 되어 있다가 플러스로 강 인테저를 플러스로 캐스팅하니까 나머지 값이 다 없어지고 0이 나와버리죠. 0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자동 캐스팅이 어떻게 일어나고 강제 캐스팅은 어떤 때 쓴다 그런 것들을 주시하지 않으면은 주로 이제 문제가 인테저를 가지고 연산을 할때 플러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초기에 잡아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자바 오퍼레이터의 내용. 자바 오퍼레이터는 여러분 플러스 배운 거 있죠? 플러스를 하면 왼쪽, 오른쪽 더해가지고 150 값이 X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플러스가 있으면은 먼저 컴파일러가 보면서 왼쪽에 숫자, 오른쪽에 숫자 있으면 플러스는 이두개 양쪽에 있는 숫자를 더한다. 그래서 이게 먼저 150이 돼요. 150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선언이 되겠죠. 다른 예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쵸? 썸은 150이 되고요. 자, 100, 썸은 150 플러스 250이니까 400이 되겠네요. 그쵸? 400에다가 400을 두번 곱하니까는 800이 되나요? 예. 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연산자 내용은 잘 아실 수가 있고 이런 연산자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C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플러스 지금 했고요.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모듈로스는 나머지죠. 리메인더. 그래서 3을 2로 나누게 되면은 1이 남죠. 그래서 1이 모듈로스의 결과물이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값을 하나 증가하는 거고요. 원래 있었던 x의 값이 2였다 그럼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3이면은 2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한번 수행하고 나면 자기가 하나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assignment 계속 얘기했었죠. equal이 아니라 assignment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 집어넣는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논리 연산자 할때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같다 왼쪽 오른쪽이 같다는 걸 표시하는 것은 equal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수학에서의 등호에 더 가깝죠. 프로그램에서의 등호 요 equal은 오른쪽을 왼쪽에다 할당한다 해서 할당문 또는 assignmen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테저 10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10을 할당한다면 5를 5에다가 1을 더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명령을 하냐면 additional operator, addition assignment operator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assign을 하는데 더해가지고 assig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equal은 x 플러스 5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남이 이렇게 써놓은 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연산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 연산자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바 comparison operator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같다, 크다, 작다 뭐 그런 거죠. 5하고 3이 있을 때 5가 3보다 크냐? 그러면은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or false. 참 또는 거짓 불린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X가 5보다 크니까 True를 찍거나 1을 찍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쪽이 같다. 이것이 수학적인 등호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부등호의 의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특별히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AND를 두 개를 같이 쓰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 왼쪽과 오른쪽에 AND를 취합니다.
그래서 요 엔덴드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요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요 x가 5보다 크고 그다음에 x가 10보다 작다. 요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 즉 x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배웠듯이 x 이퀄은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고 한꺼번에 쓸수 없어요. 그런 연산자가 자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경우가 있고 작거나 작다. 뭐 작다는 것, 크다는 조건을 주고 and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죠. or는 로지컬 or, 이거나 이거나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4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니게이트는 로지컬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결과물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가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로 반대로 주로 불림에 적용되는 거죠. 니게이트는. 자, 이거 리절트를 갖다가 멀티플라이 하라. 이거는 곱셈 넣으면 되겠죠. 하나씩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바에서 이제 문자열. 문자열이 아까 non-primitive, 비원시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랬죠. 비원시형 데이터 타입이란 말은 이거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고도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언할 때는 뭐 비슷해요. 비원시형 비슷하게. 다만 문자 데이터 타입이었죠. 문자 데이터 타입은 양쪽에 이제 겹다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xt가 이제 문자열 변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선언된 것들은 점하고 length 해가지고 그것의 메소드들, 함수들을 이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텍스트의 길이를 ABCD이고 다 숫자를 세면은 몇 개인가요? 20몇 개죠. 자, 그 다음에 샘플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메소드들이 있어요. to uppercase 하면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이걸 출력한 내용을 찍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찍고요. to lowercase 하면 소문자로 바꾼 내용을 이렇게 찍습니다. lowercase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문자를 찾는 기능도 메소드로 제공되는데요. index of. 그래서 index of라는 말은 여기 보면 locate라고 그러는 스트링을 나오는 걸 찾아라. 로켓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몇 번째예요? 뭐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 있다라고 그 숫자 7을 7번째잖아요. 7을 출력을 합니다. 스트링 레퍼런스. 자, 이거는 뭐 그리팅 베리어블 여기다 그리팅 베리어블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넣고 헬로 값을 넣고 여기다는 헬로 값을 넣어야 되겠죠. 헬로 값 넣을 때는 뭐 조심해야 된다. 예. 겹다운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concatenation입니다. concatenation은 이제 이게 압축한다, 묶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할때 보통 덧셈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first name에다가 한칸 띄고 last name을 하고 다 덧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끼리 숫자끼리도 할 때는 연산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끼리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또 conca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ncat이라는 메소드를 first name에다가 last name을 붙여넣는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문자와 숫자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문자를 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오퍼레이터, 덧셈 오퍼레이터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대상들, 데이터를 갖다가 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개를 더한다는 개념은 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는 10이고 y는 20이고 근데 숫자와 숫자를 더하면은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0 되겠고요. 문자일 경우에는 하나가 문자이고 다른 것도 문자이다. 그럴 때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양쪽 다 문자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자는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숫자이고 하나가 문자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하고 숫자를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덧셈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개를 할때 이제 헷갈리죠. 이게 두 개가 정의된 바는 없고, 두 개를 하나씩 맞춰줘야 되는데, 대충 같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문자를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인태죠. 10을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20을 문자 2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문자 20과 문자 10을 더하면은 문자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102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요. 특수 문자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문자 안에, 문자를 이렇게 겹단표로 쓰고 싶다. 그렇게 되면, 사실 컴퓨터는 이걸 보고, 아, 여기까지가 문자구나 하고 이해를 해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글자네? 오류가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안에, 문자를 표시하는 겹다운표를 쓰고 싶을 때는 특수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를 쓸 때는 역슬래시를 쓰고 그다음에 쿼터를 치면은 이 문자열 안에 표시된 특수 문자로 이것은 쉼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쉼표를 문자열 안에 쓸수 있는 것이죠. 겹다운표는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그 다음에 실제로 역슬래시를 쓰고 싶을 땐 역슬래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특수 문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표기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샘플 볼까요? 아,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 아시겠죠? 여기서 겹다운표가 나왔지만 겹다운표 앞에 어떻습니까? 요 특수 문자임을 요 역슬래시가 표현해 주죠. 그래서 이두개 문자가 합쳐서 문자열 안에 겹다운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겹다운표가 요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문자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통 전체 문자 안에 겹다운표 바이킹을 갖다가 겹다운표로 포함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헛다운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역슬래시도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줄바꿈 할때 줄바꿈이 어떤 문자일까요? 예, 역슬래시하고 N은 new 라인으로 해서 외우면 쉽습니다. 캐리지 리턴 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줄바꿈하고 비슷한 거예요. 리턴 그 다음에 탭 이렇게 탭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들여쓰기 할때그 탭은 역슬래시 T 하면 탭 기호를 의미합니다. 백스페이스, 뒤로 가기도 역시 백스래시 B라고 하면 뒤로 가기를, 한칸 뒤로 가기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폼피드 하면은 역시 폼피드를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특수 문자로 사용됩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학에 관련된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매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정의가 됩니다. 디렉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매스라고 하는 거대한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매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또는 매스라고 하는 큰 객체, 약간 뭐 오해소가 있지만 그렇게 큰 객체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점 하면은 해당되는 메소드들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스라고 그러는 함수는 이 안에 인수로 있는 두 개의 아규먼트 중에 큰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mass.max라고 하면은 5하고 10 중에 큰 숫자 10이 되는 거죠. 미니멈 반대로 작은 숫자를 갖다가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걸 계산을 해서 이 자체가 5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5가 되니까 a equal 하면은 a에 이제 5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 앞에 쓰게 되면은 스퀘어루트는 제곱근 8, 8이 64, 8, 8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들 a, b에서는 absolute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4.7이 나오죠. 마이너스 4.7이 나오고요. 랜덤이란 것은 0 저부터 1 사이에 임의의 랜덤한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할 때마다 뭐 0.4, 0.15, 0.97 뭐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그런 값들이 나오죠.
그 값을 갖다가 범위에 맞게 쓰려고 그러면은 0서부터 1까지 값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저 원하는 값을 곱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배운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0서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0서부터 1 사이에 0.7이다. 그럼 0.7에다가 101을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1을 곱하면은 이 0.7, 요거는 실수값이고 실수값과 그다음에 이거 인테저죠. 인테저 값을 곱하니까 뭐가 되겠죠? 실수값으로 나오겠죠, 결과는. 요두 개를 연산한 결과는 실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값을 갖다가 우리가 인테저 값으로 쓰고 싶으니까 요걸 갖다가 캐스팅 해가지고 인테저 값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은 뭐 192.375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값들이 90자 375에서 소수자 이하 숫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캐스팅을 하는 것이 뭐 편리하게 생각해서 0서부터 100까지 깔끔하게 인테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거큰거 하이스트 밸류 여기 맥스라고 그러는 함수를 불렀었죠. 자, 불린의 경우에는 자바 불린은 이둘중 하나예요. true or false. 1 또는 0 값이 되는 것이죠. 그 사용되는 사례는 boolean하고 값을 선언하고 역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a 이퀄은 3, 뭐 int a 이퀄은 3. 뭐 똑같은 포맷이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제 true false 값이 뭐 찍히겠죠. 자, boolean expression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난 결과로 맞다 틀리다를 보통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true or false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true or false. 그래서 결과가 불린 값으로 나온다 하는 것, 이런 논리 연산자를 갖다가 취급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if 문이라든지 조건문에서 그 조건을 나타내는 수식들로 주로 이런 논리 연산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 연산자들이 true일 때그 if가 실행되거나 뭐 while이 실행되거나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요. 그 조건을 나타내는 구문 안에는 보통 이제 논리 연산자가 이렇게 사용되고 그것들이 true false 값으로 귀결이 되지요. 자, 이거는 뭘까요? x equal은 10인데 여기서 equal 등가 왜 같으냐? x가 10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논리 연산자. 15가냐 아니냐를 이거 틀리죠. 그러니까 폴스 값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내 나이가 25이고 그 다음에 보팅하는 나이가 18이다. 선거권을 갖는 나이가 18이다. 그럼 내 나이가 선거권을 갖느냐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18세 이상이면은 트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if문으로 쓰면 if하고 이것은 i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조건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작업들을 쭉 쓰게 되면은 if가 걸릴 때 그런 결과 내용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greater equal 이건 뭐 이게 크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if가 아닐 때는 else 해놓고 아닐 경우에 수행하는 명령어들은 프로그램 구문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C에서 뭐다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true false를 할수 있게 한번 해봐라. 여기도 뭐 boolean으로 선언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상과 같이 불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